안녕하세요. 맥케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테라피틱스가 7월 IR에서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신약 후보 물질 OKN007 관련해서 임상이상 중간 결과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이제 6월 달에 이제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이 있었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는 과거에 이제 G3 BNT죠. HLB 쪽으로 들어오면서 자금 확보를 통해서 이 그동안에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진전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LB 테라피틱스의 좀 특징은 뭐냐면 각각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별도의 이제 회사들을 나누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HLB 테라피틱스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 HLB 계열사에 보면 40몇 개 중에 오블라토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오블라토가 개발 중인 교모세포종 치료제 관련해서 중간 결과 발표인데요. 이 오블라투가 이제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개발한 지는 상당히 뭐 오래되었죠. 지금 뭐한 2000년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15년도에 뭐 신약 물질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하고 임상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상에서 이제 중간 결과니까요. 거의 이제 뭐그 개발 물질 개발 이후에 10여 년 가까이 지금 임상과 개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모세포종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암의 종류가 뭐한 330가지 이상이 되는데 부위별로 보면 뭐 복부에 생긴다는 암이 보면 보통 위암도 있고 뭐 췌장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뇌 부위에도 발생하는 뇌암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교모세포 관련해서 이제 생기는 암저 악성 종양이 이제 교모세포종입니다. 보통 이제 뇌종양 중에서는 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이제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경우도 교모세포종이 뭐 걸렸던 적이 있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뇌종양이다 이렇게 하면 뭐 교모세포종이다 해도 뭐 대충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 교모세포종이 그 악명이 좀 높죠. 2년 뭐 사망률 자체가 생존율 자체가 뭐 20%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뭐 교모세포종이 걸리면 빠르게 이제 이게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한 암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매년 뭐 12,000명 이상 정도가 이 발병할 정도로 근데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가 많이 없습니다. 이 테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 개발이 되었어요. 쉐링프라우라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됐는데 이제 쉐링프라우는 이제 이후에 이제 머크에 인수가 되면서 머크에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키랄이라든지 멜키라 그러니까 DNA 관련되는 부분들을 막아서 이제 하는 이제 저분자 화합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구용 항암제인데요. 이거 이후에 이제 항체 치료제로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가 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4년 가까이 후속 이제 신약이 개발되지 못한 대표적인 unmet need가 높은 이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 치료 물질 관련된 임상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성공적인 어떤 결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이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6일날에 이제 주주 간담회를 열고 이 OKN007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진행 사항과 이 중간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준 치료제인 이 테모졸로마이드 이거하고 이제 병용요법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임상 관련 성공 여부를 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6개월 생존 환자의 생존율입니다.
예사가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그 결과가 여기에 얼마만큼 충족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은 이제 5년 정도 생존하면 뭐 완치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년 생존율 자체가 중요한데요. 교모세포종은 여기 굉장히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OK007 같은 경우는 합성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전을 보면 암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주변에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을 만들어도 이제 종양 미세 환경 때문에 약 투여가 암세포 쪽으로 이제 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가 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종양 미세 환경을 통해서 이 암이 이제 방어를 하는데 이 OK007 같은 경우에는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TGF-beta가 있어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하는 것들을 막는 형태가 있는데 이 TGF-beta 관련되는 부분의 발생을 저하하는 게 있고 이 저산소증 유발인자인 HIF-1알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이제 발견하신 분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했어요. 예, 노벨상을 수상했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의 이제 그 세포 내 이제 산소를 인지하는 이제 형태의 이 분자가 HIF-1A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저산소증이 있으면 보통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가 있어야 이제 세포 생성한다든지 이 산소가 있어야 이제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이제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산소 되면 이제 세포가 생존하기가 힘든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저산소증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저산소증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가 이 AIHF1A 관련되는 이 부분들 때문에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생혈관 억제도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해하는 형태로 이제 이 OKN007 관련되는 부분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든지 암세포가 이런 저산소증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 그 혈관을 또 정상화하셔서 암세포의 어떤 이제 신생혈관 이제 생성이라든지 성장을 이제 억제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기전 자체가 상당히 최근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이제 병용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0년간 진행되었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임상 시험에 수백 명의 어떤 환자 임상 결과를 모은 히스토칼 데이터를 대저군으로 당사했던 임상 이상 결과를 비교 이제 분석 중으로 이 OKN007의 유의미한 어떤 중간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외부 전문기관의 어떤 추가 분석도 받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일정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어서 본래 이제 6월 달에 할 것을 지금 이제 7월 달에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내용이죠. 요 관련된 어떤 기사들인데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테무달이라고 제가 이제 보면 요거는 알약이 됐죠. 이게 아직도 쓰일 만큼 언멧 니즈가 높고 기존의 표준 치료제로 쓰고 있는 테무졸로마이드로 해서 여기도 이제 생존율을 늘리느냐 이 항암제 라인에서 뭐 중요한 것은 완치보다는 이렇게 저기 예후가 안 좋은 어떤 암에서는 어떤 이 생존 기간을 늘린다든지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FDA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약으로 승인할 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특히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HLB 그룹의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이상 데이터도 올해 언제쯤 발표되느냐 굉장히 중요되고 이 부분과 이제 이 OKN
007 관련해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이 하요일부터 일단은 양봉을 내었고요. 예, 오늘도 이제 HLB 주가에서는 나름 이제 HLB와 더불어서 강한 흐름들을 보였죠. 예,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한 5,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조금 이제 윗골이 있으면서 흐름이 좀 되어 있는데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 이제 지트리비트 있을 때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안구건조증 외에 이제 기타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거의 고점 대비해 가지고 80% 이하로 내려가 있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5,000원대 이하에서는 이 바닥권 가격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 가격권에서 이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올해 어떤 이제 고점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왼쪽의 라인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예, 빠져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고점이 되는 형태로 주가가 옆으로 가게 되면 되고 현재로 보게 되면 이 가격존 있지 않습니까? 6,000원대 이상의 가격존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외되는 어떤 흐름들을 지나고 나면 이한 6,000원대, 6,500원대가 이제 어떻게 이제 간통되느냐 이 흐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7월 초에 이제 펼쳐지는 이 IR 때 중간 결과 발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올해의 어떤 고점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5월 달에 이제 6,000원대 부근 이 라인들이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테라피틱스 관련 투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조를 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